안녕, 나 SF9 찬이야. 잘 지냈어? 나? 잘 지냈지, 뭐. 요즘 컴백 준비하면서. 혹시 여기가 어디야? 여기는 한강. 오늘 화보를 찍었어. 이상 컨셉트가 없네. 오늘 약간 방황하는 20대 청춘. 나는 무난하고 좀 깔끔한 거 많이 입는 것 같아. 자신 있는 포즈 하나, 둘, 셋. 헛. 다른 포즈 하나만. 자신 있는 표정 하나, 둘, 셋.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 최근에. 아 진짜요? 많이 하는 것 같아.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나 요즘 순댓국에 빠져있어. 너무 맛있더라고. 어디가 유명해? 근데 나는 개인의 취향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다 맛있어. 순댓국집마다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쪄 죽어도 따뜻한 물 샤워. 쪄 죽어도 따뜻한 물 샤워. 알려주고 싶은 신체 부위의 TMI는? 나 발이 좀 작은 것 같아. 265야. 좋아하거나 자주 가는 장소가 있어? 나는 일단 숙소 자주 가고 한강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신체 TMI, 나 평발이야. 요즘 플레이리스트는? 발라드 많이 들어. 어떨 때 자주 노래를 들어? 좀 생각이 많아질 때나 좀 마음이 복잡할 때? 뭔가 쉬고 싶을 때? 너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 난 잠을 자. 잠을 자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 지금 기분은 어때? 몸으로 표현하자면? 아 지금 기분? 아. 스카이캐슬 시작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이 뭔가? 아무래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성장한 것 같아. 생각도 깊어졌고, 또, 방향성도 조금 잡힌 것 같고. 드라마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거? 나는 24시간 동안 자기. 아직 못 이뤘어. 가장 존경하는 가수, 좋아하는 가수. 나 태민 선배님 너무 존경하고 좋아요. 노래 중에 가장 잘하는 지금까지? 아무래도 화보를 찍은 거 아닐까? W 화보. 영혼 있어. 절대 고칠 수 없는 버릇이 있나? 절대 고칠 수 없는 버릇은 없는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버릇에 굉장히 예민하셨어가지고. 여동생이 생긴다면? 너무 이뻐해 줄 것 같아. 물론 지금 동생도 너무 좋고. 평소에 상남자라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어필하니? 안 돼. 내가 이성분한테는 되게 표현을 잘 못해. 사실 아직까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편인 것 같아. 혹시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어? 나 신조어 몰랐던 거? 요즘 공부하고 있어, 조금씩. 뭐 하나 알려줄 수 있어? 되게 많은데. 아, 롬곡, 눈물. 배우와 가수 일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이야? 사실 둘 다 매력이 다 다른 것 같아. 뭐 가수 활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팬분들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추억 쌓고, 또 멤버 형들이랑 같이 무대도 하고, 무대 위에 서면은 즐겁고 재밌고. 또 배우 활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감정이 시청자분들께 전해졌다면은 그만한 뿌듯함도 없지.
아, 그건 별명이야, 송파구. 근데 우리는 센세이셔널 필링 나인이라고 세상을 깜짝 놀래킬 소년들. 멤버들끼리 모이면 우리 요즘에는 치킨 많이 먹어. 멤버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이야? 나는 막내인데 형들한테 애교도 잘 못 부리고 애정 표현도 잘 못하고 좀 무뚝뚝한 동생. 어떤 곡인지 좀 보여줄 수 있어? 우리 이번 곡은 이런 건 이제 부끄러워. 어떤 곡들 중에 소개하고 싶어? 나는 질렀어 추천해주고 싶어. 되게 감각적이고 세련되고 되게 신나. 찬이에게 판타지란? 뭔가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신 분들이지. 앞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일은? 아무래도 이번 컴백이 가장 기대가 돼. 마지막으로 W 독자들이랑 팬들에게 한마디. W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F9 찬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쁜 곳에서 정말 이쁘게 사진을 잘 찍어주셨는데 앞으로 더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W 코리아랑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